함께 읽고 쓰는 사순절 말씀 묵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번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쓰기 전에 부모님과 한 번씩 꼭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필사노트에 잘 적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